근데 저는 이 평형이 이렇게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좀 해드린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이 저희 소취님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좀 영상으로 좀 찍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분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뭐 1주택자인 분들도 제 채널을 많이 보지만 2주택, 3주택인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내가 어떤 식으로 팔고 세팅을 하는 게또 좋은지 고민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집을 두 채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실거주하는 집을 갖고 계시고 하나는 분양권을 갖고 계셨어요. 그 1분양권 상태인데요. 그 분양권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뭔가 단점이 있는 거예요. 단점이 있는데 이분이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이 뭐였냐면 평수였습니다. 평수. 저희가 보통 뭐 평형이라고 하잖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그 분양권의 평형이 18평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국민평형이라고 하잖아요. 가장 많이 보는 평형이 30평대잖아요. 뭐 33평, 34평, 이렇게 되는 3 0평대예요 그래서 이평형이 이제 영향을 많이 주는지 뭐 그런 것에 대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을 드렸거든요. 어, 사실 저는 영향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평형이 아까 말씀드린 30평대인데요. 그렇게 많이 보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예요.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가족 구성을 한다 했을 때 아이가 있다고 하면 보통 3인이나 4인이 되는 가구 잖아요 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20평 때도 좁거든요 아이가 있다 보면 아이 놀이방도 만들어 줘야 되고 공부방도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평수를 가장 선호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우선적으로 이렇게 보고요 저희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사실 아이가 없기 때문에 조금 더 평수가 작아도 돼요 그래도 그분들이 많이 보는 형태가 24평과 같은 20평대잖아요. 20평대. 그래서 요런 것들은 뭐 신혼 부부라던가 아니면 뭐 1인 가구, 아니면 정말 자녀를 다 출가를 한 노부부 같은 분들은 요 평형을 그래도 좀 찾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갖고 계신 평형이 18평이에요. 사실 저는 18평은 너무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혼 부부가 찾기에도 너무 평수가 작고요. 노부부가 선택을 하기에도 작은 집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20평대를 더 선호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평형에서 뭔가 이 수요가 되게 작아지는 거죠. 그게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들어가는 내가 투입해야 되는 그런 투자금 같은 거 생각했을 때 최선의 선택이 이거였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평형이 이렇게 영향을 주긴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그 아파트라고 생각해요. 그 해당되는 아파트. 이 아파트가 지금 어떤 평형인지도 중요하지만 이 아파트가 정말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말 입지가 괜찮은 좋은 것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아파트를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나서 그 다음으로 저는 이 평형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아파트가 정말 괜찮은 곳이라고 하면 사실 이 평형이 되게 작다고 하더라도 이 아파트보다 별로인 곳이 있잖아요 만약 여기가 a라고 하면 여기 또 별로인 곳이 b라고 했을 때이 b에 있는 큰 평형보다 어떻게 보면 얘가 더 수요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입지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차적으로는 이 아파트가 정말 괜찮은 곳인지 정말 수요가 많은지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그걸 판단하고 난 다음에 이 평형을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좀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다른 예시를 또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갈아타는 경우도 많아요. 만약에 A 아파트가 있고 B 아파트가 있다고 하는데 이 A 아파트가 입지적으로 훨씬 월등히 좋은 거예요. 월등히 좋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이제 3 3평이랑 만 여기 45평 이런 매물이 있는데 이 가격이 거의 지금 매물 가격이 비슷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사는 분이 아 나는 넓은데 살고 싶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A에서 B로 갈아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잘못된 갈아타기라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상승 여력을 봤을 때는 확실히 수요가 더 많고 입지가 좋은 A 아파트가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아 나는 평수를 넓게 하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입지가 더 별로인 곳으로 가면 저는 그게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논리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평형보다 더 중요한 건그 아파트다. 이 아파트의 입지. 정말 좋은 아파트냐? 좋지 않은 아파트냐? 그 수요가 많으냐, 적으냐. 이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일단 1차적으로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분께서 또 고민하는 부분이 뭐였냐면, 이게 약간 이게 애매하니까, 그러면 이 18평을 매도를 하고, 더 괜찮은 것을 살 것이냐, 아니면 또는 이건 그냥 보유를 하고, 그냥 나중에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사가지고, 3주택이 될 것이냐. 이걸 안 팔고 보유를 하고 하나를 더 사게 되면 3주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이제 고민이 된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단순하게 우리가 주택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더 내가 괜찮은 물건으로 이걸 늘려 가느냐가 더 중요하다 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뭔가 이게 아쉽다고 하면 이분이 이게 고민이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걸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하지 마시고요. 이걸 매도를 해서 더 괜찮은 것을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나는 그냥 2주택이 되는 전략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주택이 된다고 봤을 때는 지금 아직 허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도 3주택부터는 취득세 중과가 있어요. 취득세 중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도 내 돈이 더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로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어, 최대한 2주택으로 해 가지고 더 괜찮은 애로 늘려 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추후에는 나중에 이런 비주택, 비주택 같은 걸로 우리가 더 세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장기적인 좀 플랜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또 고민하셨던 게 뭐냐면 그럼 만약 이 18병 분양권을 그냥 계속 보유한다고 했을 때 일단 이건 투자로 사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전세를 주거나 아니면 내가 월세를 주는 걸 고민하시거든요. 어떤 게더 나은지, 이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사실 저는 이것도 그 아파트 단지별로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아파트 주변에 입주가 많은 곳이라고 했을 때, 공급이 많다고 하면, 전세가도 더 떨어질 수 있고요. 월세도 다른 곳들 대비해서 더 떨어질 수 있어요. 되게 보수적으로 봐야 될수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로 그렇게 주변에 공급이 많지 않다 했을 때는 사실 전세나 월세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단지 단지별로 잘 시세를 판단하는 게 좋고요. 일단 1차적으로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그 기축 아파트에 그 전세하고 월세의 시세를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것보다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 그렇게 있죠. 판단하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은 그 분양권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는 그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하친 금액의 55%까지는 보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실 너무 전세가 안 맞춰지니까 이것보다 더 낮게 봐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시고요. 또 우리가 전세가 안 맞춰질 수 있으니까 대출까지 좀 감안을 하셔가지고 최대한 좀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대비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월세를 이제 주기 위해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내가 잔금대출이 되어야 돼요. 잔금대출. 잔금대출이 되는지를 그 은행에 상담을 미리 받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은 잔금대출 같은 경우는 그 KB 시세 입주를 할때 KB 시세가 나왔다고 하면 여기 60% 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그 기축 아파트가 있으면 고시세가 얼마인지 보고, 아, 대략적으로 한 여기 60% 정도 대출이 될수 있겠구나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그 분양가, 분양가에서 요, 지금 대출이 되는 금액을 빼게 되면 그게 내가 더 들어가야 된 돈이에요. 그러면 이 돈이 내한테 있는지가 우선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출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이 대출의 이자, 원금과 이자가 발생하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그 대출 상담 받을 때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자 나가는데 우리가 요거를 여기서 그 매달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월세를 빼겠죠. 그래서 이 돈이, 나머지 돈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 전세와 월세를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고요. 옥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전세는 내가 3억에 맞춘 거예요. 그러면 내 돈이 2억이 필요하잖아요. 내가 돈이 2억이 있으면 사실 2억을 내면 되는데 이 2억도 내가 신용대출 같은 게 일으켜서 내야 된다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대출 이자 같은 게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걸 또 계산을 하셔야 돼요. 대출 계산기에서 만약에 금리를 5%로 해가지고 한 30년 상한으로 해서 2억을 받으면 매월 얼마, 얼마의 대출금을 갚아야 되는지 한번 계산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매월 한 100만 원 정도 갚게 돼 있더라고요. 만약에 월세로 하게 됐을 때는 만약에 보증금이 3천이고 월 160만 원에 월세로 세팅을 했다고 하면 일단은 5억에서 60%를 받으면 이 대출을 3억 정도 받아야 돼요. 3억을 받아야 되는데 3억에 대출 이자하고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그 3억을 우리가 5%금리로 5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3억을 받게 되면 매월 160만 원 정도 발생하고요. 나는 그러면은 이 5억에서 3억을 뺀 2억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이것도 만약에 대출, 신용대출 같은 걸 일으켜서 내야 된다고 하면 여기서 2억에서 이 보증금 3천만 원 받았잖아요. 그러면 1억 6천 정도 대출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1억 6천을 내가 받는다고 하면 이자가 보통 한 8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그 월세를 160 받잖아요. 그러면 이 대출을 받은, 60% 대출 받은 거에서 내 돈이 85만 원 정도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상담을 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도 말씀을 드렸네요. 어, 일단 1주택자분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2주택인 분들도 여기서 하나를 더 늘릴까? 아니면 이걸 팔고 제대로 된거 하나 살까? 이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하시기에는 뭐취득세 중과라는 게 아직도 있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그냥 주택을 늘려가는 건좀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내가 2주택까지 내가 늘릴 수 있는데 최대한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선택을 해서 좋은 걸로 세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는 정말 비주택 같은 것들, 뭐, 상가 같은 그런 것도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계속적으로 절세를 하시면서 이렇게 자산을 늘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또 요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으면 더 많이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